상을 드립니다. 너무 잘 만든 드린 것 같아. 두 분이 완전히 무슨, 아, 이분은 영화 배우고 원래. 어? 아, 지금 너무, 왜 이렇게 몸둘 바에 모르겠네요. 좀 되게 젊은, 젊게 나오네요, 저기. 남편은. 그거 얼마 전에 찍은 사진. 한 20대, 20대. 어제 밤 새셨겠다. 아니, 저거 1년도 안 된 사진인데요. 반 년밖에 안 된 사진인데. 몸둘 바에 모르겠습니다. 네, 시상식에 못 가봤습니다만, 마치 거의 시상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좀, 원래 저 정도 만들 자격이 되시는 두 분입니다, 뭐.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의 어떤 과다한 어떤 노력. 너무 과다평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시 만들 거예요, 그럼? 아니요, 이게. 남태호 선생님 빼고, 그러면. 적당히 내추럴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친 노력이 또 화를 부를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아주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부담은 안 됩니다. 부담은 안 돼요? 제가 뭐 프로그램 한두 개 망쳐봤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저 아닌 것 같은 사진이 막 나오니까 막 날씨 엄청 뜨겁습니다. 네. 자, 오늘 상을 드립니다는 그 2022년도 결산이에요. 그죠? 네. 상을 드립니다 한 지가 우리가 꽤 저희가 여름에 맞아, 했던 8월 달에. 것 같아요. 네. 여름에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남태호 배우님 합류하면서 더 매우 풍성해졌죠. 아, 풍성해졌어요. 네. 저 속에 있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원심을 단독이 하고 싶었나 봐. 매우 듬성해졌죠. 그럼 수요일 날은 임소장님이 하고. 아닙니다. 금요일 날은 남태호 배우님. 아, 내가 수요일 해야 돼. 누가 잘 알아. 내가 바빠. 내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럼 남 배우님은 일요일 날 하시죠. 아니, 어차피 저 임 소장님 어느 영역을 해도 법무부 가야 되잖아요. 자꾸 법무부를 보내시는 거예요. 촬영장 가야 되는 사람을 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또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 예. 뭐 우유빛깔 산소 여신 우유빛깔 또 시작했어? 처음부터 이게 기분 확 잡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편파적인 시상식에 누가 참석하고 싶겠습니까? 아, 왜 또 이게 좀 기석진의 심정이에요 제가 지금. 아, 왜 그러세요? 맨날 유재석 주면서 말이야. 사람을 시상식을 왜 하냐고 연말 대상을. 그런 기분입니다. 아이고. 아니, 제가 근데 솔직히 서울의 소리 이 덕에 팬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아, 굉장히 그거를.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것 아니. 말은 맞다. 맞는 말이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한국 속담에 엎드려 절 받는, 엎드려서라도 절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절 좀 하세요. 아니, 그럼 팬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뭐, 없는 팬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사지 샵 가갖고 좀 얼굴 좀 다듬으시고, 운동도 뭐, 하시고, 예? 아, 그 외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또 팬이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악성 팬들도. 너무 열렬 팬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민주당에서 네. 그 극한 팬덤을 굉장히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아, 팬덤 방송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 임재현 소장님. 예. 또 민주당에서 지양하는 팬덤이. 그렇죠. 팬덤 위험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네. 청와대에서도 몸소 겪으셨지 않습니까? 소위 극문 이런 분들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셨고. 극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단주의 친윤 세력으로 당대표 선거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거기까지 임재현 소장님 우리가 네. 칭찬하는데. 그러니까 지나친 열성적인 너무 과다한 팬심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팬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좀 네. 남 깎아내리지 말고 말이죠. 네. 아니 칭찬이죠. 올리면서 좀 칭찬하면서 이게 깎아내리는 겁니까? 아니 지나친 팬덤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임 소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팬심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어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남태호 배우님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그 칭찬했죠. 그 항상 이제 유쾌하고 유머 많으시고 오늘 너무 의상 좋으세요. 진짜 원래 여기 있던 겁니다. 이게 네. 두고 간 겁니다, 제가. 네, 저는 저에 대한 지나친 팬덤 매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우리 시작해야겠어요. 예, 아,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제작한 동영상이 있죠? 예. 그부터 틀겠습니다. 아, 엄청나게 준비했네요. 아, 지난주에도 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때도 했지만. 오. 진격의 아바타상. 국회 모독상. 철면피상, 군계일학상, 국민밉상, 인플루언서상, 무료불굴상. 2022년을 마무리하는 상을 드립니다. 과연 대상은 누구에게로?
2022년이 총결산 상을 드립니다. 아니, 거물들이 다 나왔어요. 결산이다 보니까. 거물들이 다 나왔어요. 예. 최하 1국의 장관급으로. 아. 뭐, 되게 보기 좋은 분들도 계셨고.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채팅방에 누굴 줘야 되는지. 아, 네. 예.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 이거는. 아, 오늘 진짜 너무 맹렬합니다. 두 사람이 치열할 것 같아. 네. 아, 네. 뭐. 그 사람이 받을까? 이 사람이 받을까? 네. 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네. 심사위원 두 분께서 네.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시겠습니다. 아.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의외의 결과. 예, SBS 연예대상보다 훨씬 독특한 결과 나올 수도 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품평해 하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어, 어쨌든 우리 뭐, 나라의 예, 대통령 각하부터 또 네, 가야 네. 그게 또 순서이지 않을까 예의지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 예, 아니면 우리가 이런 존경과 그런 마음으로. 어. 그럼요. 그거 아니 압색 들어오거나 네. 구속 영장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가정 방문하신 분들 구속 영장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가정 방문만 해도 나오는데. 그렇죠. 전두환도 안 그랬어요. 이상훈 기자가 30년째 똑똑똑 실례시 일례합니다 하면서 매일 가정 방문 가고 그 집안 형편 알면서 추진권 안 내십니까? 5.18 광주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또 골프장 따라간 분도 있고 그렇게 해도 전두환도 그거 갖고 구속영장 발부해 이런 거 안 했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 후보에 오르시는 거죠. 그런 분도 올라있고 네. 그 중에 탑 오브 탑 네. 그걸 소개를 맞습니다. 자, 그 진격의 아바타 상입니다. 이게 네. 뭡니까 이게? 그 우리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각하께서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상황이 너무 많아요. 많지? 여사님도 계시고, 또 이른바 있고. 천공 스승도 계시고. 네. 그 예전에는 또 이제 후보 시절에는 이른바 항문침을 놓으셨던 아, 그런 도사도 계시고, 또 뭐 건진법사, 뭐 등등의 아. 이런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서태후설도 있고, 뭐 신돈설도 있고, 기왕후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 본의 아니게. 아, 본의 아니게. 예,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반추하게 되는 아, 그런 또. 그래서 아바타상이라는 걸 네. 이름 붙이셨군요. 거침없이 진격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뒤에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 네. 훌륭하신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국정에 대한 조언을 받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진격의 아바타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런 홀로그램상 이런 거 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아. 마술필 불면 나오거나 아, 맞아. 아니면 그 저 아. 네. 이미 AI나 3D를 구현하셨다는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뒤쪽에 최순실이 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아바타상을 진격에. 네. 지금 또 흥행 1위지 않습니까, 아바타? 아, 아, 아 지금 하고 있죠. 모래의 길 1위 아닙니까? 예. 경호의 길이라고. 또 거기 나오는 아바타는 것도 괜찮던데. 그건 뭐 양반이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네. 약간 이제 아바타 미팅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귀에다가 꽂고 하란 대로 무조건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막 헛소리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예능이 있었는데 마음에 없는 얘기 하고 없는 얘기하고 해서 올린다고 시키는 네, 거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약간 기억이 나는 것 다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아바타서. 예. 진격이란 말을 왜 붙이신 거예요? 지금 거침이 뭐, 없지 않습니까? 돌격하니까. 아, 계속 돌격이지 않습니까? 치킨 나가 나가? 예. 도 스토핑 외에는 스톱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나갔습니다. 아, 도 스토핑. 아, 그래서 네. 진격의 아바타상. 자, 시청자분들 네. 누구한테 먼저 우리 윤석열의 진격의 아바타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 아, 이제 빨리 넘어가나요, 이분? 아, 또, 아, 그 정도는 또 아니죠. 아, 원탑이 우리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분의 또 발자취는 한번 발자취 을 한번 쭉 역사를 아니,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유영원 교수님 이러시면은 네, 법무부 안 갑니까? 압수수색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 평소 아니, 이 정도 배려심이면 아, 저도 좀 압수수색 받을 시 아, 충분하십니다. 강단에서 아, 내려오실 날이 멀지 아, 알겠습니다. 네. 조금 법무부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했던 처음과 시작의 끝은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비극의 시작이 정말 청와대를 안 가고 용산을 갔던 게 시작이었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당선의 시절에서부터 그 수많은 비판과 의구심에서 왜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가냐 했을 때 처음에는 광화문 간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는 갑자기 용산을 바뀝니다.
근데 그것도 그 뒤엔 또 천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던 그 용산이 국방부를 어거지로 이동시키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도민으로 다 이동시키면서 약간 국방의 공백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국방의 공백을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안보에 중요시하는 국가인데 네. 그래서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무인기도 이게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용산의 이전이. 근데 용산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수많은 예산도 들었었고 그다음에 도어스태핑 한다는 핑계로 국민 소통도 단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용산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인기가 와서 찍어갔을까요? 찍어갔다고는 그렇죠. 안 그렇죠. 왜냐면 은평구까지 은평구 갔다 왔잖아요. 은평구 성북, 예, 강북, 예, 강북까지 다 갔다. 근데 용산을 안 갔다? 예. 그건 말이 안 돼. 용산은 가까운데 뭐. 그 은평구에서는 뭐 그 무인기가 시속 80km?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왜 그 용산 말씀을 하셨냐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지금 대통령의 무지의 무 상태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상태입니다. 아, 저 김태형 소장님하고 심리무사. 아, 그래요? 그랬어요. 아, 김태형 소장님, 저하고 정신세계가 비슷하시죠. 그래서, 보면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국정 철학을 물어봐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면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는 거 하나 있어. 문재인 나쁜 사람? 북한 나쁜 사람? 주사파? 본인이 술 주정 그렇게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바이든 날리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께서 늘 주사 맞고 그럼 집안 저쪽은 주사파인데 누구 보고 주사파라고 하십니까? 이게 법무부 가시겠는데 지금?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라 우리가 스위치로 만들어서 아니 보통술 주사로 맞지 뭐 보통술 그걸 으로 왔습니까? 아, 예. 뭐, 아, 우리 제가 강남 자주 다녀요. 저 네. 다른 거로. 남편은 아, 주사가 있고. 네. 사모님은 주사를 맞으시고. 아, 이런 분이죠. 거기다 보세요. 용산 가면서 육참 총장 공간에 갔다고 해가 결국에 나중에 국방부 청사 갔죠. 그래서 네. 무인기 사태까지 네. 뭐 안보 참사 일으키죠. 그다음 외교부 공간 간다 이제 외교 참사 일으키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라 영빈관이 좋군. 가서 영빈관이 또 3일 내내 행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저 한동훈 장관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만은 주거부정 상태예요. 정신도 무지 무거. 공간도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어디인지 모르고 도 스태핑 하다가 스토핑 하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 사람 정신 공간과 물질 의식을 지배하는데 네. 공간적으로 주거부정 상태니까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때 보고도 비행기 막 추격하고 막 무인기 날다 갔다가 비행기 뜨다 오라 추락해버리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 국방부가 자기 공간도 뺏겼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남태우 의원님 오늘 법무부 갈 생각은 아닌가? 오늘 완전히 법무부 나오시네. 법무부 복장인데 그리고? 저는 뉴스 본 팩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리얼을 했습니까? 아. 무슨 뭐 말이 안 되는 문맥이 안 되는 걸 했습니까? 다. 그래서 그런 상태 전체적으로 네. 무죄 무 저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는 저 물리적으로는 주거부정 상태 네.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거기 네. 용산이 있더라.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네. 어쨌든 이 정부 자체가 거의 천공 상태 아닙니까? 뇌 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왔다 갔다 이상민, 한동훈 왔다 갔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천공이에요? 네, 구멍이 뚫리면 천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법무부 오고 있다 지금. 무인기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지금. 돌아갔다 무인기가. 돌아갔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에 네. 시사 노래 교실. 그 전에 잡혀가실 것 같은데요? 그 노래, 네, 오늘 생방송. 아, 오늘이? 이정석 배우. 했잖아요. 아니, 오후 3시 합니다. 바꿨어요, 또? 아니, 원래 수요일 3시 생방송. 남의 프로도 좀 생각을 좀. 알았어요. 나와서 한번 노래 하시든가. 알았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오후 3시에 무인기 특집으로 또, 오늘 연말 특집 또 저희들이 다 부른 노래, 송년 특집으로 이제 대상 결정을 하는데. 네, 알겠어요. 그 전에 오늘 무인기 때문에 이정석 님이 예전에 이재명 후보 열심히 지원했잖아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북한 무인기 온다고요. 네. 이렇게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인기가 온다고요. 있습니다 오늘. 그래. 오늘 여기 하다고 다 해버리네. 연말이라요. 오늘 왜 그래? 작두를 타시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연말 끝나고 개편되면 날라갈 수 있어요. 마지막 바이든만 날립니까? 마지막 방송이에요. 바이든도 날리는데 마지막 방송. 제가 날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임 소장님은 나름대로 탄탄하지만 법무부 외에는 날릴 일이 없잖아. 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날릴 수도 있다. 그럼 가야지 뭐래. 네. 불안하다 오늘.
아니 그 윤석열 그 진격 아바타 상도 하실 얘기 없으면 다음 뭐 예, 아니 오늘 그냥 작두를 타셔가지고 아, 윤석열 그 우리 후보님께 작두를 타셔서 저는 이제 용산 시대만 말씀드렸는데. 기회도 많죠. 뭐. 정말 이제 법무부 가시는 길이 눈에 좀 더 앞으로 아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인기도 가능성이 높은 게 네.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에 부대 처리하자고 해버리는데 열중시효가 안 되잖아. 그 본인만 열중시효가 50견이라 안 돼. 50견이라 이게 아니, 팔이 안 벗기잖아. 어떻게 50견이라 또 이거? 팔이 안 꺾이잖아. 팔 놔봐 이거 안 벗겨? 이거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국방력, 우리 자주 국방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중시효도 네. 모르는 분이, 그다음 군대도 간 적도 없고, 이런 분이 무인기 오니까. 그러니까 걔 데리고 청와대 가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아. 그걸 누가, 뭐, 그럼 걔 무슨 판이라고 누가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 틀린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근데 저, 우리 밤샐 수도 있어요. 진짜 사실 윤석 이 후보는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특별, 따로 특집. 하지만 다른 또 우리 그 연초에 한 후보들이 너무 많으니 예. 넘어가시죠. 뭐, 윤석열은 누구인가 해갖고. 네. 아유, 얼마든지 있죠. 근데 네, 이제 밤샙니다. 상의 공정성을 위해서 형평성 때문에 다른 후보를 또 해야죠. 너무 이러다 보면 이게 안 되죠. 아니, 다른 안 되죠. 쟁쟁한 후보가 너무 많아. 아니 이제 이분한테 특별히 시간을 많이 배려한 건 그나마 법무부 가는 시간을 좀 단축, 뭐, 좀 지연시켜보자는. 늦게 가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말고, 윤 소장님. 자꾸 나만 보내려고. 두 번째. 아니, 두 번째는 국회 모독상이죠? 한동훈 네. 장관. 네. 네, 한동훈 장관. 이번에 임 소장님 얘기하실 기회를 제가. 이분이 드리고. 더 무서운데? 이분이야말로 아니, 정말 법무부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진짜. 얘기를 잘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잖아. 그럼요. 특히 이제. 좀 부드럽게 네, 해주세요. 제가 예. 이제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예의를 갖추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방문마저 네. 영장 날라옵니다. 네, 네,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대해서 이른바 그냥 좀 그냥 이렇게만 개무시를 그동안 늘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다 개를 좋아하는구만. 그렇죠. 아니 뭐 국회의원 좋아하는 왜 이렇게 개들을 좋아해. 그래 말이야 하여튼. 네. 아무리 말해봐. 그러니까 영장 한 장이면 끝나.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준석이 말하지 않습니까? 양두구육. 네, 거기에서 저는 드러난다. 아, 그 집안은 다 네, 개를. 개가 연결. 애완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 장사하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그 국회에서 있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네. 뭐 직업적 음모론자다. 네. 이런 등의 이유에 대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적인 이런 공감에 대해서 이제 네.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예. 그냥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구정 쭉 있었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찌라시를 안 되는 것 같고도 법무부 장관을 모욕하냐. 그러니까 내가 할 땐 일국의 장관, 저기 다른 장관이 할 땐 일개 장관으로 이제 빙의가 이상하게 그렇죠. 뭐 빙의가 되는 등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취재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거 대해서는 실제로 법원에서는 스토킹이 아니라 정당한 취재 행위라는 그 판결을 내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탐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더탐사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진욱 기자는 이거를 뭐 비밀번호 누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워낙 그 집이 좋은 데 사시다 보니까 이게 뭐 누르는 게 벨이었는지 그거였는지 잘 몰랐대요. 이게 아,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눌렀는데 그게 마치 비밀번호 눌렀던 행위처럼 보였던 것. 그거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은 뭐 집을 문을 열려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 말을 못 하겠어. 진짜 법무부 갈까 봐 이분이 더 조심스러워. 구속영장 청구했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누를 개연성이 있을까요?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기껏 정말로 처벌한다고 하면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로 처벌할. 왜 우리 집 누르고 도망가지?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그분들이 기자들이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인데 그걸 취미발 의사가 전혀 변희재 씨처럼 강하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변희재 대표한테는 변희재 씨는 그 청담동 사건 맞다라고 강하게 방송에서 아니,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변희재 대표는 자기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요새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네. 같은 세력이죠. 같은 세력이 뭐 사실 오늘 저녁에도 같은 방송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아예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가 금기해야 할 때 그 말 까지 할 만큼
이말까지 할 만큼 했는데도 안 건드립니다. 아, 네. 요즘 한가위 유행한다는 거 비번을 까든가 뚜껑을 열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비번이냐 뚜껑이냐. 네. 가겠어 진짜. 나도 이제 지금 말 조심해야겠어. 조가 없는데 뭐. 조가 없는데 뭐 맞아. 그렇잖아요. 뭐 김의겸 의원은 좀 조용해요? 김의겸. 그렇죠. 김의겸 의원 것도 그렇고 지금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스템을 붕괴했다는 거. 일종의 정치를 실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뭐냐. 입법부 역할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정치로서 풀어야 될 문제를 전부 압수해 구속영장 이런 식의 그 조선총독부 수준으로 정치를 끌어내린 이게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를 하는 거야. 그렇죠. 본인은 정치를 하죠. 실제로 그게 정치. 그렇죠. 한동훈 사실상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인 그렇죠. 그 포지션으로 네. 정치 행위를 다 하고 있는 하고 거죠. 하고 있죠. 네. 본인 그걸 다 하고 있으면서 네. 타인에게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히려 또 국민의힘 내부에도 메시지를 던지고 내가 센터야. 맞아. 뭐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계속 주면서 한동훈 장관이 가장 위험스러운 건 민주정치의 골간이나 상권분립이나 이것을 파괴시키는 핵심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때때로 좀 웃음거리라도 되고 웃음도 주지만 본인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치밀하게 국회 어떤 상대 정적 제거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자리도 이용하고 그리고 언론 탄압을 위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다방면으로 정치 행위를 하면서 한국 정치 실종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후보에 올랐다. 그리고 아, 알겠습니다. 이 점 잘 착안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한 표 한 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약간 시사평론 좀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캐릭터를 너무 멋있었어요. 아까 약간 배운 캐릭터. 네. 다양하게. 예. 법무부 두 번 가시겠네. 예, 그때는 가면은 시사평론가로 얘기합니다. 예. 배우러 오고 예. 시사평론가. 배운대요. 자, 하실 분들이 많아서. 다음에 세 번째 후보. 철면피상이네요. 아, 나왔네, 딱. 이상민. 야, 그 진짜, 이름하여 이상민. 진짜 꼴보기 싫다. 와.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뭐라 그랬죠? 어제 국정조사에서요. 네. 골든타임이 지났다. 아. 내가 놀고만 있었겠냐? 라는 아. 어떻게 그런 멍멍이 얘기를. 소리를 합니다. 85분 지나서 왜 왔냐? 네. 내가 놀았겠어요? 아니, 솔직히 뭐 일산에 진짜. 있는 기사 강남까지 불러가지고 오고 이러라고 85분 늦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골든타임 지났어요. 놀았겠어요. 전화 다 해봤단 말이야, 이 양반아. 뭐 이런 분이. 진짜, 뭐, 어떻게 그딴 말을 하죠? 야, 좀 너무 강력합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30분만 늦더라도 제가 새벽 첫차 타고 올 수 있는데 우리 너무 멀어 가지고 못 와. 전날 와서 대기했다가 이 앞에 있다가 지금 딱 도어 스태핑해서 들어오거든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동대구에서 기차가 조금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7시 때에서 밤 9시 때까지가 거의 다 100분 지연됐어. 100분. 근데 그 수백 명이 동대구역에 있었는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수백 번 사과 방송 나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러저러고 저렇게 놓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렸어요, 제가. 2시간 넘게 뭐 지연돼서 와서 또 내리니까 내리자마자 문자가 와요, 철도청에서. 지연 배상금을 어떻게 준다. 예를 들어 100분 이렇게 뭐 1시간 넘어가면 50% 주거든요. 그걸 바로 하고 카드 결제나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아온다. 이것까지 안 내줘요. 근데 이거 누가 하느냐. 그들이 증오에 맞지 않는 노조가 합니다. 근데 이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이따오 행실 80억 넣고 내가 뭐 놀았겠냐 이따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단어잖아요. 그럼 네. 사실상 지난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그 112 신고도 하고 119 신고까지 했었을 때 그 골든타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났었던 이유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골든타임을 이 유족이 있는 자리에서 국정조사하는 시간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이런 무책임하고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 행정에 그 빈 공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이. 근데 골든타임을 어디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나는 이 사람들 골든타임 지나서 상관이 없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무책임하단. 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 다음 날, 그 참사 다음 날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당신 왜 컨트롤 타운데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어차피 병력, 그러니까 경찰 있었어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못 막을 참사였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분을 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족들 명단들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아니, 없다. 난 가진 게 없다. 근데 야당 의원이 왜 가진 게 없냐? 행안부 장관이 1대1
1대1로 붙어서 행정력 있다고 하지 않냐? 1대 없다. 윽박질다고 나옵니까? 부터 시작해서 폼나게 나 사표 내고 싶다라는 이거 막말도 진짜 이 멍멍이보다 더한 막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아우 진짜 이상민 장관 어록에 대해서 쭉 아 진짜 이 사람은 너무해 왜 끼고 돌아? 아마 또 경쟁심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주춤주춤하다가는 한동훈 원탑 체제가 될 것 같다. 나도 그래도 격려받는 사람인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 10년 우리 다음 내년에 김태형 소장한테 물어봐야겠어. 이상민의 심리가 어떤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더더욱 쓰면 곤란한 용어고 예.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골든타임이 오든 안 오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예. 자체로는. 그런데 이제 이 말 자체는 골든타임 지났다는 거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 아니야? 내가 온다고 살 거야? 뭐 이런 막말이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네. 또 뭐 사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배우로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전 영화 중에 예, 예, 예. 인간 사표를 써라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가면 있을 거든요. 행안부에는 교도소가 없죠? 근데 뭐. 행안부에 있진 않죠. 행안부에 있지 않죠. 법무부에 있죠.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내무부였죠. 그게 이제 전투경찰 관리하고는 있었죠. 경찰국이 신설됐어요. 그건 경찰국이죠. 김순호하고 이제 얘기하면 같은 조직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특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뭐 주사파로 몰리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김순호 밑에 넘어가면은 한 4급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하. 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딘가 바로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아, 잠깐만. 이제 법무부 안 되면 경찰로? 그렇지. 나름 다 라인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고요. 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철면피상. 네. 어저께도 그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유. 가서 누구죠? 국민의힘의 조수진인가? 네. 당신은 엄마냐고 얘기하고 유가족이. 또 이상민 장관한테 달려가고 유가족들이 국적 토의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신현영 의원. 네. 그 문제 갖고만 질문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방해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 갖고 그런 유가족이 또 이상민 장관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고 제발 좀 우리 조사 좀 제대로 해달라. 우리 네. 아이가 어떻게 네. 희생당했는지. 네. 그 윤익은 경찰청장 캠핑 갔잖아요. 네. 그것도 제대로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구급차 탔던 그 행위가 약간 부적절한 것 같고 그거 갖고 조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또 네. 의사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익숙했을 수도 있죠. 절대로 안 나가겠죠? 그렇겠죠. 지금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기서 밀리면 누가 좋아한대요?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김건희 씨는 안 좋아하고? 아니 다 좋아하겠죠. 왜냐면은 진격의 아바타상 후보인데 이상민 장관을 이 장기도를 빼면 진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원자로 안 돼 쌍두마차로 가야죠. 그 변희재 대표 말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조금 멀어졌고 이상민 장관이 완전 가까이 왔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개인의 인기나 본인의 스타성을 믿고 약간 그 수치를 본다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게 약간 의리의 돌쇠 스타일로 이 여론의 공격을 받아도 울분을 참으면서 끝까지 전진하니까 이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마 이 총선 때 공천 좋았고 좋은 지역구 줘서 국회의원 만들 거예요. 그렇겠죠. 예. 폼나게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예. 아. 거기다 이상민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잦은 카톡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네. 한동훈 장관 지난 과단 친밀감을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있어. 또 좀 기분 나쁘고. 내 새끼야. 딱 이러고 있구나. 외모적으로도 좀 추한 거 나오고. 네. 여사님이 또 이제 한동훈 장관 이런 300번 이상의 카톡. 그렇죠. 뭐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뭐 이 나이대나 이런 육가을 해도 자축인물 진성 신유 술에 개돼지 이래 가지 않습니까? 외모들도 비슷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술해. 올해까지만. 내년에는. 아니, 토링. 알겠습니다. 60값도 안 되겠어. 가겠어. 갈 것 같아. 정말 갈 것 같아. 아니, 가만히 있는 줄을 왜. 변희재 대표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네, 늘 밖에서 또 가고 싶어. 앉은 걸 우리 소장 계시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후보자 볼까요? 예, 네 번째 후보자 올려주십시오.
오, 이분은 좀 군기 일학사? 이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아. 사실 이분을 만나고 대화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비례대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세요. 네, 김예지 의원인데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었지만 그때 제가 청년 의원들 만나는 자리에서 한번 네. 뵌 적이 있는데 매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지라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전국 장애인 철폐 연대에 요새 최근에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하고 있죠. 이거를 마치 불법 시위, 불법 파업 막 이렇게 맨날 불법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동권의 근데, 자유를 이동권의 달라, 이런 예. 자유를 달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본인이 너무 잘못하고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이 정부에는 인색한 사과를 하셨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제 이런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있는 이런 군계 일학이다. 그중 군계 일학이다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이 상을 수상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오세훈은 뭐 마지막 경고라고. 네. 이제 관용은 없다. 아니,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무슨 관용, 언제는 관용 줬어요? 네. 아니, 뭐 지하철을 잡아서 시민들이 불편 주는 거는 뭐 잘하는 건 아니죠. 잘하는 거 아니죠. 아니지. 근데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컴플레인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혜지 의원이 나름 우리가 상을 받았던 게 장애인들의 이 고통과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상식적입니다. 물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항상 장애인이나 소외된 분이나 이런 분들을 비례 1번을 해서 그냥 끼어팔기 식으로 던져놔요. 근데 자기도 알고 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기 때문에 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시민들도 고통을 알지만 그럼 파업은 왜 합니까? 마지막 하소연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박경석 대표님 대학 때 다친 분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 선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동도 아주 잘하시는 분. 그러고 나서 이분이 대우각성한 거예요. 자기는 20대 때 다쳐서 저 하반신 불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운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애인 이동에 대해서 유럽이나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해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제도도 맞추지 못하니까 시위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이나 다 파업할 때 지금 노란 봉투법 있지 않습니까? 네.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한테 470억 손배소 던지는 건 전두환 박정희보다 나쁩니다. 차라리 때려잡아서 감옥 넣는 게 속이라도 편하죠. 470억 때리면 자살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접살인입니다. 그건 노란 봉투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없어서 공감력이 없어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그렇지.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공감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 어린 마음과 사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저쪽 국민의힘이 의원이다 해도 인간적인 이런 공감력은 그렇죠. 우리가 같이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군계 일학상. 군계 일학상 반면에 오세훈은 관용은 없다. 아니 그게 관용?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문제가 관용이에요? 뭐 지가 뭐 되는 줄 아나 봐. 아니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이 뽑은 머슴이 어떻게 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시혜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게 시혜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기 잘못됐다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지성이나 지혜 최근에 이제 뭐 난장에 쏘아오른 작은 공예 조세희 돌아가셨죠. 작가님이나 서울대 그 진보경제학의 서강학파의 성장주의 반대되는 변형수생 분배 정책을 많이 하셨던 변형윤 교수 두 분이 크리스마스에 동일한 날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두 지성이. 근데 이분들은 왜 지성이라고 얘기하느냐. 단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윤석열식의 단순 지식이 지성인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 시대의 지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우리는 무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네. 오늘 남태부 의원님이. 잡혀가나요? 아니 어떤 때는 하여튼 오늘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성 역할까지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본의 아니게 캐릭터 많이 나와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보내드렸습니다. 세 개의 얼굴을 갖고 계시나요? 네.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다른 모습을 좀 또. 네. 네. 오늘 밤에 드라마를 찍어야죠. 지성 남태우. 네. 아, 너무 또 알겠습니다. 다른 말을 해버렸네요. 자, 우리 다섯 번째 후보자 갈까요? 아우. 네, 다섯 번째 후보자는 참 뭐, 어이 뭐야. 가장 유력한. 아, 연말이라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해. 사실 이분을 다섯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좀 사실 결례죠. 아, 결례. 예. 아, 첫 번째 갔어야 돼. 예, 이거 지금 우리가, 아, 이러면 법무부가. 인플루언상, 아, 국민 밉상, 영향을 미치는 상, 인플루언상이다. 이거는 뭐, 이제. 저 사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저 사진 누가 골랐어? 제가 가끔 빙의도 합니다. 아, 저 사진 약간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진 비슷하다고요? 성현 기자 그런 거 아니야? 아, 네. 아, 비슷하다고 하니. 네. 보십시오, 저 누가 봐도 약간 15도 아래 쪽에서 찍었을 때, 네. 보톡스나 주사가 많이 이렇게 하신 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 느낌이 난다. 예. 했다가 아니라. 그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알았어. 아까는 뭐 주사 얘기하시더니 왜 갑자기 쏙 들어갔습니까? 한간에 그냥 떠도는 얘기가. 그럼 보톡스가 잘못입니까? 어쩔 수 있죠. 그치, 맞으면 왜 맞는 게 잘못이야. 저보다 보톡스 받았다는 얘기 자주 하거든요. 네. 안 받았으니까 제가 그랬다지만. 네. 저는 돈 있으면 맞을 겁니다. 왜요? 자, 유익인정 네. 뭐. 아니,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사실 대통령 위에 뭐 여사 있다. 얘기가 할 만큼 뭐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그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경력 조작, 학력 위조 뭐 등등 논문 표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문제가 네. 되자 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라는 말을 다소곳하게 하죠. 예, 아무 역할 안 하겠다. 조용한. 그래서 제2부속실도 만들었습니다. 제2부속실 왜 안 붙는? 있는 걸 왜 없습니까? 활동 안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진 건데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왜 없어졌냐를 이제 알겠어요. 2가 아니야. 1이거든. 그러니까 2가 필요 없으니까 1부속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부속실 없앤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왜 제2야, 제2부속실이야. 나는 2가 필요가 없어. 그럼. 심지어 무속실이라 하셨죠, 지금 바로. 아, 제1부속실. 무속실이라 하셨죠. 부라고 했습니다. 부속실. 무속실이라 하셨죠. 보내지 마세요, 함께. 바이든 날립니까? 혼자 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임세은 날리면. 네. 아. 저는 바이든입니다. 아, 저 무속실로 들리더라고요, 네. 계속. 아, 네. 내 귀가 예. 도청장치인가? 예,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서는 예. 내 안사람이 그 주가 조작이 아니라 그냥 계좌를 맡긴 거다. 그리고 실제 손해보고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서 나와버렸어요. 주가 조작을 했던 정황들이. 심지어 그 장모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이시죠. 최은순 씨가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 아니 권은순 전화 왔는데 이거 얼마에 팔았는데 빨리 팔아 했던 이런 정황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어서 명백하게 공범으로 의심이 된다. 공범의 의혹이 너무나도 충분하다라는 게 나오고 있지만 네. 검찰은 손 놓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요새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오늘 상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 여태까지 했던 그 죄의 낱낱을 다 밝히시는 죄의 낱낱을 저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 같아. 그 무슨 영화지 이게? 아니 그 위에서 내려와갖고 다 내려오는 영화는 많죠. 아니 됐어요. 뭔가 이 범죄인들 죄상을 낱낱이 오늘 벌하시는 연말을 맞아서. 아니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네. 이분들이 상을 받을 만한 뭐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 네. 이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보는 네. 일정한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일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뭐 그쪽 같은 파지만 주한상이고 이분은 밉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김건희 여사는 뭐 화보도 찍고 많은 활동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뭐 저보다 캐릭터 많잖아요. 다섯 개, 여섯 개 활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뭐 제가 덧붙일 건 없고 영화인으로서 역시 조심해 한 편의 영화를 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의 이력, 경력, 그 다음에 외모 전부 다 세탁하지 않으셨습니까? 화차? 네. 예. 화차도 비슷한데 네. 보다 직설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 영화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영화인으로서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만한 발상을 하는데 너무 소설이 길어. 아, 빨리 말했어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 영국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정말? 내용입니다. 스티브 프리에즈 감독이 아주. 아, 그 내용 좋을 것 같은데. 이민 그러면? 뭐 이런 거, 광대 인종차별 뭐 등등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빈곤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세탁소 아닙니까? 이력, 경력, 외모, 뭐, 전부 다 세탁 아닙니까? 아. 세탁, 아닙니까? 세탁, 런더리. 마이 뷰티풀 런더리. 어우, 런더리가 나네. 술 한잔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하겠어요. 예. 100분 지연된 기차를 타고 왔죠. 네, 아유. 이 김건희 씨의 꿈은 뭘까요? 대통령?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본인이 차기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딱 이게 가이드가 있는데 그걸 너무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제일 잘 나오고 예쁜 맞아요. 사진이 맞아요. 주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근데 그리고 차를 내릴 때도 대통령보다 먼저 내립니다. 맞아요. 등등의 일들을 보면 지금은 이 돌아가는 중심이 누구한테 가 있냐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불행한 일인 거죠. 저희들이 그렇죠. 그 김건희에 대한 네. 다큐를 제작하자. 아 그렇죠. 소리 그렇죠. 소리. 거기 안 나오시나요? 제가 나오지는 않지요. 예. 제가 만드는 분은 제가 잘 알지만. 아 캐스팅 예. 제가 요청할까요? 우리 남태우. 다큐멘터리 굳이 출연해서 뭐 그게 뭐 돈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저 법무부 가는 길만 재촉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길이라면 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보수도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소리를 했지만. 네. 한 번씩 정신이 번쩍번쩍 돌아와서 제대로 조선총독부라든가 뭐 금융실명제 토지공매 몇개를 했어요. 하나 어디 군발이 이 새끼들 구태타를 이렇게 해서 자기 군대 안 갔는데도 박살 냈잖아요. 군대 안 가고 열중취업도 못하고 무인기 달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뭐냐 97년도에 YS는 자기 아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못지않은 소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김현철 실제로 대단히 영민했고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그쪽에 주로 많이 서 있었어요. 안국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김현철이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래도 YS 뭐 법대로 해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YS가 일말의 네. 시원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은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 모터스 사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왜 특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걸 하면 지지율 더 올라갈 거예요. 이러다가 자리까지 뺏깁니다.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경쟁을 부추겨야 됩니다. 지성인가 했던 정치평론가까지요. 네 개 역할을 네 개. 아유, 권력은 분점시켜 놔야 됩니다. 네. 지금 언제까지 화보 찍고 이런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예. 김현철 구속하던 심정으로,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 오릅니다. 각하. 역시 그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 뭔가 좀. 얘기는 해야 되는데 피해 나가는 것 같아 자꾸. 김건희 씨를 견제해야 된다. 여사님을 견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지지율도 오르고 본인의 자리도 탄탄해진다. 자꾸 이러다 언제까지 차에서 뒤에 내리고 화보 뒷줄에 서고 에? 이렇게 조명발 못 받고 이러겠냐. 이게 참. 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실권력이라 그러니까 예. 자기 검열에 들어가는 예. 남태우 배우님. 아 근데 이제 대통령 그 용산에 있는 전원에 따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추천하는 이런 인사는 못 건드린대요. 그 다 프리패스 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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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이패스.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들으셨어요? 전원에 따르면. 아, 전원에 따르면. 아. 전원에 따르면. 네. 뭐 저도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중중 있으니까 거기 안에. 예. 금기어예요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는 큰일 납니다. 금기어. 김건희 여사님과 그래도 통할 수 있는 라인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 지금 전 안 받겠죠, 지금. 네. 모르는 일만 못하다. 네. 하여튼 자꾸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남태우 의원님이 직접 공격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피해 나가시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그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후보가 2022년 네. 이게 염라대항상이네 완전히. 아. 두 분이서 내려오셔 아까 그 얘기야. 염라대왕 저 사도 사자로 내려오셔서 지금 죄를 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명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플루언서 상 되죠. 인플루언서 상. 네.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되고 싶어요. 본인이 전 세계적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상 이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제작진의 어떤 그 창작의 한계라고 보는데 네. 인플루엔자상을 줘야 돼요. 아, 엔자? 예, 독감 같은. 우리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입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산만하고 심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네. 이게 나라냐 이 꼴을 만든 인플루엔자상을 줘야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피해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소개 좀 합시다. 네, 이제 자꾸 하루 돕고 싶어요. 우리도 눈도 정하자 한번 해야지. 아, 김건희 씨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면서 아, 시간만 끌어.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까? 인플루엔자상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 후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 누군가요? 불려 불상인데 불려 불상근요. 광주에 계시지 않나요? 올라왔네. 오늘 원래 검찰, 소환 일자. 오늘 검찰 나가는 날인데. 그렇죠. 법무부 가는 법무부 날인데. 법무부 가셔야 되는 날. 진짜 법무부 가는 날. 진짜 법무부 가신 분이 나오네. 네. 아 참. 아니 저희가 법무부 못 가게 지켜드려야죠. 아. 아니 이게 상을 드립니다가 좀 발전하면 말이죠. 네. 독자 프로그램이 된다든가 하면 상은 드리고 뒤쪽에 2부에 부속으로. 법무부 가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법무부 갈 사람들 활동들 쭉 밝혀주고 네. 예, 집회 소개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좀 한번 이제 눈과 귀와 정화식을 한번 갖도록 하시죠. 네. 네. 불요불굴상. 네. 이거 왜 불요불굴상으로 정하셨나요? 여당의 이제 대선 후보였죠. 네. 그 그렇죠. 출마했다가 정말 가장 작은 표수로 네. 너무너무 아쉽고 정말 통탄할 만큼 아쉽게 낙선을 했다가 네. 이제 이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당대표에 오르고 가진 검찰의 이런 수사와 또 정치 보복으로 나날이 고통스럽지만 잘 버티고 계신 네. 분께 이제 저희 불요불급상을 드렸습니다. 네. 남태우 의원님은 네. 좋은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얘기 해줘. 이재명 당대표 말고 누가 했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지만 민주당이 실망했던 분들도 꽤나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공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좀 실패한 부분을 찾자면 네. 뭐 인사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윤석열을 키우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까도 김 의원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게 그런 면에서 홧김에 서방지라는 심정으로 윤석열 찍었다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봉건시대 예.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성 비하 목적이 없습니다. 예. 속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홧김에 이렇게 했다가 손가락 자르고 싶은 심정이 됐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재명을 몰랐나 이러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그러면서 자유롭지 않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혼자 단기 필마로 인천 계양 가서 또 요거도 먹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니까 당 안에서도 전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밀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단기 필마로 와서 불여불굴 상태로 계속 검찰과 싸우고 오늘도 원래 일정이 광주에 있는데 당대표가 어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당장 오라고 하는 오늘 본회의도 예정돼 네,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외롭지만 굉장히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을 드렸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감정을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해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뭔가의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도 개인이 뭐 쓰다듬은 걸로 계속 뭐 검찰 수사 무슨 구속시키고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축으로는 네. 함께 경쟁자였던 아니 그리고 차기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복수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대통령이란 권력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야당의 당대표, 게다가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이른바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한다. 이른바 소환은 재판에서 하는 거고 사실 소환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출석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 출석 요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절과 격의를 갖춰야 됩니다. 네. 의전 서열이 10위 안에 들어요. 야당 당대표는. 그렇지. 그럼요. 네, 그러면 팩스 띡 보내서 야 나와.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 아니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명예훼손이랑 그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범죄 혐의가 있었어요? 아 네. 무혐의 났습니다. 아 무혐의 났어요? 네. 아. 얼마 전에 법무부 먼저 가실 뻔했는데 갔다 올 뻔했죠. 예. 근데 저도 조사 받을 때 전화가 와서 언제 오시면 좋겠냐고 그렇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날짜를 합의해요. 그럼 저도 기존에 약속된 방송들이나 있기 때문에 뭐 이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합의해서 갑니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야당의 당대표 그리고 직전 대통령 후보한테
팩스 하나 딱 보내서 무슨 뭐 무슨 호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정말 너무 유치하고 치졸하게 이런 식으로 감정을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권력을 통해 이용한다라는 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잘 버티실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현재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예. 공무원들이 이 정부가 하는 행동들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걸 보고 정말 그 통탄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경찰서 형사들 이런 사람은 친절합니다. 전화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러저러하고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피의 사실이 있는데 네. 언제 어떻게 저희가 요청드리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예 이거 바꿔주시죠.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해줍니다. 근데 지금 야당 대표 1600만 표를 받은 당군 이래 최다 표를 받고 낙선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한테 팩스찍 보내가지고 한다는 거 일단 에티켓도 아니고요. 1600만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네. 반대편은 제거하고 말겠다는 네. 의지의 표현을 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당대표를 너무 칭송하시면요. 네. 법무부도 쉽게 가요. 칭송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 만나보셨지? 관심 없습니다. 아, 크리스트 완전히 바뀌잖아 바로. 네. 나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바로 바뀌었어. 그렇지만 왜냐? 본심은 얘기하세요. 아니, 본심. 개혁을 하겠다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지. 이재명 개인이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안동사람 우리 동네 옆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는 알겠습니다. 아까 극문도 했지 않습니까? 위인전 만들면 안 됩니다. 아, DJ, 뭐 노통, 문통, 위인전 포 만들면 안 돼요. 이재명은 예. 뭐냐?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이재명. 개혁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는 민주당 이재명은 버려야 됩니다. 아, 갑자기 또 버려. 그러니까, 우물쭈물 한다면. 아, 우물쭈물 한다면? 우물쭈물 하다가든 큰일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불효불굴로 이렇게 싸울 때는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죠. 일렬히 지지하죠. 근데 만약 꼬리 내린다, 바로 버립니다, 저는. 양비론이네, 지금. 양비론은 아니죠. 계획의 아이콘 이재명은 아닌 이재명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가시는데? 오늘? 이게 진정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거지. 뭐, 이재명 만세하는 게 이재명입니까? 알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뭔가 이재명이? 좀, 하여튼 본인도 얘기했잖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 알겠어요. 이게 아니고. 예. 계획을 실천하는 계획의 전도사로서 이재명을 우리 지지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고 그런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칭송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저 이제 수상하기 전에 댓글 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장 PD님 댓글 네 준비해 주십시오. 어떤 글 이제 들어와 있는지. 막 작두를 타셔가지고. 아, 저거 전략적 모성이라고. 남대 왜 전략적 모성이래? 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정무 감각이 없어요. 네, 어, 참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의적자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도 댓글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 네. 그 임세은 소장님에 대한 칭찬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네? 기본으로. 아 기본. 아 그건 베이스 깔고. 너무 많이. 네, 베이스. 기본 양념. 여신 시리즈 엄청 많고요. 여신 시리즈. 근데 무슨 여신도 무슨 저승사자 여신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야, 이제 용가방이 브레이브까지 다 붙습니다. 뭐 무슨 여신 계속 나오고요. 네. 심지어는 고소당했는데 예뻐서 고소당한 거다. 어머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뻐서 법무부 가는 거야? 한편 우리 남태우 배우님에 대한 칭찬도 오늘 폭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별로 없는데요. 남태우 오늘 멋지다. 재밌다. 거기다가 흐름도 잘 탄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멋짐이 핵폭탄급으로 멋지다. 네? 이런 얘기로 핵폭탄급. 핵폭탄. 아까 초반에 그랬어. 네. 초반에 그러다가 뒤에 가서 좀 꼬리를 내렸지. 네. 전략적 모성. 네, 핵폭탄급으로 멋진데. 네. 요거는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옷이 날개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옷을 오늘 잘 입고 나오셨다. 그렇죠. 하긴 뭐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빌려줬어요 누가? 아니 제 거를 걸어놨던 거예요. 걸어놨던 거예요. 아, 시청자 여러분 되돌려서 보시면 한 5회 전쯤에 입었던 옷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그 임세훈 소장님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 구독하겠습니다. 라는 네. 시청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약속대로 구독을 하셨다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셨나? 네. 계속 띄워드렸지. 지난주에는 그 녹취 떠갖고 법무부를 보내냐? 네. 녹취 뜨고 다 노력 많이 했죠. 보내시려고 하시네. 남태우 TV의 시청자 수가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우리 저 김건희 여사님한테 네. 요런 상이 어떠냐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건의? 예. 예. 세탁상. 세탁상. 예. 세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얘기한 거네요. 네. 나의 아름다운 세탁상.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에 우리 저
남태호, 임세훈, 임세훈, 남태호 두 분 심사위원께서 숙고하셔갖고 오늘의 대상이죠, 대상. 대상. 네, 대상. 대상할 때는 우리 응징 자, 추심님이 등장합니다. 아~ 네, 하여튼 아예 아~ 스튜디오 오시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예. 오셨으면 좋겠다, 한번. 대상 수상도 네. 하고. 예. 자, 누가 수상자인지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너무 오, 레드카펫. 레드카펫. 아, 막달리, 막달리야, 막달리야. 레드카펫. 수고하셨습니다. 와, 환상의 급급상. 환장의 급급상 아닌가? 환장인데. 환장. 환장. 아, 환장이 급불상이죠. 아, 예. 공동수상이었네요. 네, 저희가 수상. 아니, 이건, 이건 뭐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줘야지, 두 사람 줘. 아까 제가 주사 부부라죠, 주사 부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 이 공동수상 나올 줄 몰랐죠. 아, 진짜 참. 환장이 급불상이 나왔잖아요. 치열했던 모양이네, 그냥. 이게 치열했죠.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이 정도 환장할 만한 커플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대단하죠.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환장의 커플상. 네,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부부시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바지 돌려 입거나 한쪽은 네. 팔 꺾이거나 한쪽은 계속 나가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상태. 아우 상대적으로 우리 남태희 배우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오셔갖고 그러니까. 임세훈 선생님이 방심했어. 아니요. 아 오늘 작두를 오늘 연말이라는 갑자기 막 작두를 타셔. 아니야. 독서에도 내년에 프로그램 개편되면 요새 약간 무속에 심취하셨나? 작두를 작두를. 아, 제 영화가 안 되는 바람에 예. 무당 역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IPTV 됐으니까 대무가 많이 네.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 인간 사표를 써라 이상민. 네. 아, 나의 아름다운 네. 세탁소 김건희. 아, 이 두 영화 또 추천드렸고요. 네. 영화 코너도 했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상식도 가져가십시오. 어. 무조건 저 왔다 민주당 만세 또 뭐. 네. 이거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지성과 교양 쌓는 네. 그런 진보 되십시오. 예. 영화도 모르고 그럼 글도 모르는 분들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천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시간을 너무 오늘 많이 드린 것 같아, 내가. 네. 끊겠습니다. 저 장 PD님 그 저널인 미디어 그 종편 방송 거기서 오늘 많이 들어오셨죠? 아. 거기에도 지금 채팅 그 누구 소리 좀 제가 화면을 못 봐갖고 네 VOS 종편 채널에서 네. 시험 방송하는 예 그 댓글을 남기신 분 아이디를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앱솔루트 러브님, 바다님, 수영조아님, 네. 새벽별님, 네. YTK님, 김주현님, 나무꾼님, 좋은세상 만들기님, 네. 이승찬님 어제부터 훨씬 많이 들어오셨네. 네 하롤드님 이나경님 등등이 네. VOS 종편 채널에서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TJ키님, 초밤여사님 끝까지 이렇게 또 남아계신 분들 처음에 햇님, 정영애님, 네, 인내천님은 제일 먼저 들어오셨었는데 끝까지 남아계시네요. 촛불하나님, 네, 화복서님, 채아님, 네, 서리님 검토를 아 이건 검토를 위해서 잊지 말라는 거구만. 채아님, 네, 서리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애들 우리 저 상을 드립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10시가 네. 넘었어요. 아, 예. 참 원래 뭐 9시 한 15분 시작하니까 뭐 평소처럼 한 50분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9시 15분 18분에 시작했는데. 네, 그쯤에 50분 정도 항상 그 정도 와요. 김태용 소장님. 예. 워낙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 갖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럼 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한 9시 반쯤 시작할까요, 그럼? 좋죠, 저는, 예. 그러면 아침에 올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 제가 집이 그때, 좀 멀어서. 그때는 시청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9시 반은 없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고. 아, 제가 그 전날 와서 항상 예. 예, 법무부 가는 심정으로 대기하고. 예. 오늘 두 분님, 예, 두 분 준비해 주셔서 예. 예, 또 방송도 아주 호쾌하게 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내년에 봐야죠? 네. 아, 그런가요, 벌써? 저희 내년에. 인사도 한번 좀.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늘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이 프로를 통해서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네. 막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주추 100만 팍 채워있고. 네, 매우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에도 저희가 집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근데 이번 집회는 조금 특별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촛불 저희 촛불 집회에 김용민 목사 네. 그리고 변희재 대표 네. 직접 무대에 올라와요. 신영대 무웅이합니까? 그다음에 저 수장님 안진걸까지 넷이 올라가서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거를
할 걸로 기획은 하고 있는데. 아, 그런 코너를 만드셨다? 아니, 근데 무대에서. 근데 성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안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진호 소장이 방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 이게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아. 뭐 등등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집회에 오셔서. 아니, 남태우 배우님도 언제 한번 무대에 좀. 아니, 저는 맨날 다 해봤기 때문에. 언제든 오시면은, 네. 그 뭐 목사님도 계시니까 진보 심령대 부흥회로 해가지고 신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를 한꺼번에 다 보내고 싶어요. 아니, 언제 한번 우리 남태 부모님도 네, 네. 한번 올라오면 좋을 잘해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어요. 아니 저럴 때도 네.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저런 시기 다 지났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100만 찍는다고 기분 좋고 이런 시기도 다 지났습니다. 뭐 이제 뭐 그럴 때 연연할 때가 아니고 저는 뭐 영화 쪽 상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령 신인상 이런 거 한번 타고 자, 싶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말씀 하나. 예, 네. 올해를 내년에 다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10월인가 9월 말쯤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 10. 네. 10월쯤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갖고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반대하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의 인지도가 대단히 낮았고 대부분 뉴스가 실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를 사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다음 이제 길 지나가던 행인 1인 저를 보고 뭐 가던 길 한번 들르세요. 뭐 보시죠. 뭐 이렇게 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한 전략적 동맹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모호한 출연이었죠. 그러다가 일이 좀 되면서 이제 유영아 교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면서 언제든지 당신 넣었다 뺐다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야. 그 정도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입수했어?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얘기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아 네. 제가 지금 그럼 자진 사퇴하세요 그냥.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탄핵 당하기 전에 다시 사퇴하세요. 나는 부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들어올 때도 제 마음이 아니었고 나갈 때도 제 마음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아 이건 남태우 님한테는 얘기는 아니지? 우유빛깔 임세원. 네. 괜찮아요 뭐. 남태우 TV 구독 간다 그러네요. 아 아이고. 네, 마지막 토요일 네, 그게 4인방. 네, 4인방. 4인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회에 많이 나오셔서 저희 반갑게 인사도 하고 예. 자 이제 네. 저희들 오늘 결산을 하니까 거물들이 나오니까 이 얘기가 오늘 길어졌어요. 저승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 참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세탁소를 네. 얘기할 네. 정도의 네. 아주 훈담을 얘기하시는 두 분 오늘 맞습니다. 촛불 집회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좀 내년 한 좀 6월쯤 지나서는 우리가 이 상을 드린다 진짜 상을 드리는. 아유 그럼 했으면 좋겠어. 네. 아, 저승사자 말고 말이야. 네.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럼 열심히 촛불 집회 나가는 수밖에 없겠네. 네. 아니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우리 뉴스 코멘터리 광고를 받아왔다 제가. 네. 그럼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받아왔다 저 비리다 성남 FC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풍성해지면 상도 만들 수 있죠. 그 메시가 안고 잤던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도금 칠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오늘 남태 배우님이 너무 말씀이 많으셔서 10월 31일 촛불집회 중간에 끊겼습니다. 안변 김새 아 오늘 안진걸 소장보다 말이 많아요 지금 안변 김새 안진걸 변희재 네. 김용민 예. 임세현 네 분을 다음부터는 우리 저 장 PD님 그 안진걸 소개해줬잖아요. 남태 배우님의 마이크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위험한 비유 안진걸과 닮았다. 굉장히 위험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요. 이제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마음 가다듬시고 또 말일날 우리 시청에 나가시면 우리 여신 임세훈 소장님을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물을 가서 보시기 위해서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저희들이 마감하고요. 또 내일 저희는 7시 5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7시 50분에는 무삭제, 김종욱의 무삭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이따 이제 방영드릴 김건희 다큐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아마 평론을 오동진 평론가가 아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오늘도 이렇게 이 상을 드립니다 하고 경제 코너
안변해. 안변해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 코너예요, 이제. 근데 내일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 이 프로 하시는 거? 안변해가? 왜요? 왜냐면 저희가 오늘 방송 같이 하거든요. 와. 끝나고 이제 좌우 합작 송년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네. 또 술 취한 틈으로 내가 음주방송, 음주방송 하겠네. 아니, 그거야, 무슨. 걱정이 됩니다. 예. 안변해가 경제 코너라고요? 경쟁 코너. 아, 경쟁 코너. 네. 아, 예. 상을 드립니다. 아, 예, 예. 그 조금 아무래도 뭐. 뭐 알겠습니다. 경쟁자들 예.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제거하고 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적인 문화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뭐 겸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말 조금 하시는 분. 네. 오늘 변신한 네 가지 얼굴을 갖고 계신 남태엽 배우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보셨습니다. 자, 우리 저 김건희의 다큐 그 예고편 보도록 보면서 끝내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